안녕하십니까, 봉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미러키 제품의 그 중에서도 충전 라쳇 렌치. 근데 저번 편도 미러키 제품이고 이번 편도 미러키 제품이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지난번 편이랑 이번 편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충전 라쳇 렌치 또한 신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신 제품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리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미러키 제품, 보쉬, 마키다, 디월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은데, 요렇게 이제 미러키의 충전 라쳇 렌치 리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제품들도 리뷰를 할 테니까 계속 눈여겨봐 주시고요.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충전 라쳇 렌치인데요. 여기서 혹시나 라쳇 렌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들 깔깔이라고 말하는 그 제품인데, 복수담아 핸드소켓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꼽아가지고 육각 볼트나 육각 너트를 자동으로 깔깔깔거리면서 풀거나 쪼을 때 쓰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하는 제품이 아니라 배터리를 장착해서 무선으로 자동으로 누르면 돌아가고 잠기고 풀리고가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제 이 미러키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기존에도 출시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제 저번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러키 제품 모델 넘버를 보실 때 맨 앞에 숫자는 볼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12라는 거는 12볼트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FIR, 그러니까 F는 저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젠2라는 모터 방식을 구동을 시켜서 돌아가게끔 하는 모터가 삽입되었는 F 시리즈를 말하는 거고요. 이전 시리즈 같은 경우는 F가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냥 IR이었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브루시리스 모터가 장착된 이제 F 시리즈의 제품이란 뜻이고, 그리고 IR 임팩 라쳇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붙었는 숫자가 저번 편 미드하이토크 편처럼 1,4라고 붙어있는데, 이제 1,4라는 거는 4분의 1인치, 그러니까 앞에 핸드소켓을 꽂을 수 있는 면과 면 사이의 사각형의 거리가 4분의 1인치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부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출시되는 게 총 3가지인데, 두 번째 M12 12V의 F 시리즈 임팩 라쳇 렌치고, 그리고 8분의 3, 그러니까 앞에 핸드소켓 꽂는 그 어댑터 사이즈가 8분의 3, 그리고 밑에 거는 맨 다 똑같고 2분의 1,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장단점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나왔는 이유가 뭔지, 어떤 제품을 겨냥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4분의 1 사이즈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보면, 자, 이제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어요. 베어툴이라고도 하죠. 자, 일단 4분의 1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이제 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열어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4분의 1 제품과는 다른 게, 여기 보시면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요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체결되는 사이즈가 이제 금방 제가 열었는 8분의 3 사이즈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4분의 1, 작은 복사를 꽂을 때 쓸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변환 어댑터입니다. 요게 이제 8분의 3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고요. 2분의 1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2분의 1에도 보시면 이제 라쳇 체결되는 사이즈는 2분의 1이고,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라쳇에 체결되는
부위의 사이즈는 맨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요. 반대쪽에는 한 단계가 낮아지는 8분의 3 사이즈 변환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사이즈를 사셨을 경우에는 이런 변환 어댑터가 들어있지 않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8분의 3과 2분의 1에는 변환 어댑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궁금해 하실 법한 제품들을 모두 갖다 놨고요. 하나씩 비교를 해봐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제가 이렇게 세워 놓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 요 제품이, 보고 계시는 요 제품이 새로 나왔는 FIR 2분의 1 사이즈,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12.7 정도로 2분의 1인치 사이즈고요. 그리고 요 제품은 새로 출시된 FIR 38, 요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8분의 3인치, 9.5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 제품은 이번에 출시된 FIR 14, 4분의 1인치,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6.35mm입니다. 자, 이게 새롭게 출시된 녀석들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존에 출시되었던, IR 제품이에요. M12IR. 자, 이 제품과 비교해서 무게, 그리고 크기,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무게와, 크기의 비교에 앞서서, 대략적인 스펙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에 나왔던 IR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 값이 45Nm/m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술의 발전과 왜 제가 리뷰를 하고 싶어 했었더냐 하면은, 그 이유인 즉슨, 자, 이제 이 머리가 4분의 1이에요. 가장 작은 사이즈죠. 이 제품이 지금 토크 값이, 여기 보시면 최대 토크 값이, 여기 보시면 54Nm/m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크기가 이 녀석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시되었는데 기존에 나왔던 토크값보다 훨씬 더 높은 토크값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8분의 3짜리는 토크값이 75Nm/m가 돼요. 여기 보시면 83인데 75Nm/m 최대 토크값이. 그리고 2분의 1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81Nm/m가 됩니다. 자, 이제 왜 이게 획기적이냐고 하면은, 왜 이제 이 세 가지 제품이 소비자분들이 기다리셨냐 하면은, 자,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카센터나 정비소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에어 라쳇의 모양이에요. 맨 머리가 8분의 3인치 사이즈고요. 물론 2분의 1도 간혹가다 쓰시지만 83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데, 기본 이제 에어 라쳇의 최대 토크 값이 보통 670 정도예요. 670 정도 최대 토크 값이. 근데 이제 미러키에서 기존에 IR을 출시했을 때 충전으로 이 라쳇을 만들어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이 라쳇을 쓰시던 분들이 선이 없이 편하게 쓰시려고 이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쓰다가 보니까 에어 라쳇 과 비교했을 때는 힘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단점 아닌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시된 녀석들의 최대 토크값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83 기존의 83 기준 75Nm/m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어떤 에어라쳇 최대 토크값보다 어느 정도는 넘어섰는 거거든요,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이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제품보다 훨씬 세졌다는 거, 토크 값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이제 퓨얼 그리고 볼 시리스 제품, 이제 모터 방식이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젠2 모터로 카본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볼 시리스 제품이다 보니까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장시간 연속 작업을 했을 때 열 발생이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 이제 불시스 제품 모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열 발생률과 고장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점, 그렇게 보완이 돼서 나왔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인 스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크기, 언뜻 봐도 기존에 나와 있는 라쳇이 크기는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에 나와 출시되었던 IR 제품이고요. 배터리 장착 시 27cm 정도 나옵니다. FIR14 제품으로 제가 한번 재봐 드릴게요. 28.5cm 정도가 나옵니다. 배터리 장착 시 이제 8분의 3 FIR38 같은 경우 거의 30cm가 나오고요. 30cm 2분의 1 사이즈인 FIR12 같은 경우 한번 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cm 정도 나옵니다. 31.5cm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인 길이를 재봐 드렸는데, 일단 크기는 기존에 나와 있는 IR이 가장 작아요. 그럼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무게도 제가 한번 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출시되었던 IR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0.9kg입니다. 0.9kg, 900g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근두근. 1kg 좀 넘네요. 1.08kg. 1.29, 1.3kg 정도 되네요. 1.45kg입니다. 1.45kg.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무게를 재봤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IR에 비해서, 모든 제품들이 크기와 무게가 전부 다 무거운데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대조가 되는 게,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랑 똑같은 사이즈를 취하고 있는 FIR38 같은 경우는 400g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무게가. 이 400g이라는 무게가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접 들어봤을 때 감각이 좀 무디신 분들은 조금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예민하거나 오래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는 날 거예요. 400g이라면 400g이란 무게가 두 개가 차이 난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 키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이제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아까 전에도 잠깐 등장을 했지만, 이제 기존 카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계실 법한 이 83 라쳇인데요. 에어 라쳇입니다. 이 제품과도 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무게부터 재보도록 할게요. 자, 0.59kg이고요. 대략 60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8cm 정도 되겠습니다. 18cm 정도. 예. 그래서 길이도 통틀어서 가장 짧고, 무게도 가장 가볍다라는 점, 에어 라쳇과 비교했을 때 요렇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무게와 크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이번에 출시된 FIR 제품이 크게 좀 더 커요. 무게도 더 무겁고. 하지만 또 조금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토크 값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모터 방식이 이제 젠2 모터를 채택을 하여서 카본이 없고 브러시리스 모터고, 그리고 같은 배터리 용량을 꼽더라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퓨얼 제품 요렇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인 무게, 그리고 크기, 그리고 스펙, 이 정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토크 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몇 뉴턴 퍼 메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크 값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나 토크 값이 뭘까? 토크 값이 도대체 뭐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풀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가진 토크 값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진 녀석의 라쳇 렌치를 사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드신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링크로 가시면 제가 토크 값에 대해서만 따로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토크 값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빨리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번에 나왔는 제품들을 제가 직접 만져보고 한번 둘러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이, 이게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제가 분명히 지금 새 제품을 뜯었고 그래서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상황인데, 이제 카메라를 잘 잡아주시면 감독님께서 보이시겠지만 이거 꼭 헌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정면에도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호불호가 갈리는 게, 어떻게 이제 기계적인 부분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 야들 잘하네, 야들 역시 신경을 쓰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신다는 표현은 좀 제가 아닌 것 같고,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거 뭐지? 쓰던 거 아니야? 이렇게 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비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구리스를 묻혀놓는 건 맞는데 조금만 표시가 덜 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새 거를 받았는데 이렇게 기름이 묻어있는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좋아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립감은 기존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플라스틱, 빨간색 부분이 플라스틱이고 밑에 이제 검은색 부분이 고무 부분인데, 기존에 대비해서 빨간색 플라스틱 부분의 영역이 더 많아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잡았을 때 이제 고무 그립이 딱 잡힌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든 플라스틱이 조금 많이 되어진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작동하는 방법은 기존 거와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제 락 장치가 있고, 락 장치를 잠궜는 상태에서는 이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락 장치를 풀게 되면 이제 풀게 되는 게 똑같고요. 그리고 맨 좌우 방향 조절은 머리에 있는 거, 요 부분 또한 똑같습니다. 돌리면 우, 왼쪽으로 돌리면 또 좌, 이런 식으로 똑같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작동을 하게 되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ED 불빛이 나와요. 이제 미러키 대부분의 제품들이 LED가 달려 있는데 작업 현장을 조금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 있는 거고요. 이 LED 같은 경우는 작동 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작동이 끝난 후에도 몇 초간은 나왔다가 꺼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고무 그립 있는 부분 속에 여기 배터리 잔여량 표시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한 칸,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없는 상태죠. 배터리가 없는 상태고, 그 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힘이 조금 많이 느껴져요. 이제 기존 IR 같은 경우 이제 작동을 해보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손에 진동이 그렇게 오진 않거든요, 이게 작동이 되었을 때.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제품을 이제 당겨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텐데, 이제 손에 진동이 어느 정도 와요. 이제 이 진동이 온다고 해서 제품이 뭐 잘못 만들었니, 아니면 제품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니 할 수도 있지만, 힘이 일단은 기본 거의 두 배 정도 세다 보니까 손에 그 힘이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따로 뭐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 게, 자,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아요. 자, 이 라쳇을 구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별툴로만 3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꽂을 수 있는 배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미러키 제품 같은 경우 M10이라고 적혀있는 배터리라면 배터리의 용량, 여기 붙어있는 3.0A를 말하는 건데, 1.5A, 2.0A, 3.0A, 4.0A, 5.0A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6.0A까지 나와 있는데 모든 걸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5A부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3.0A까지는 모양이 이렇게 작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4.0A와 6.0A 같은 경우는 D자로 크기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IR 제품을 쓰실 때는 보통은 맥스가 3.0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을 때 이제 지금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크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 모양인데 배터리가 이렇게 블룩 튀어나오게 되면은 쓰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3.0까지로 쓰는 게 대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8분의 3짜리 그리고 2분의 1짜리 그리고 4분의 1짜리까지 요 세 가지인데 생긴 것도 거의 다 일체를 하고 불 나오는 위치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부분 작동하는 방법도 다 똑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분의 3과 2분의 1 같은 경우 FIR38, FIR12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했을 때 이렇게 아답터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답터에 대한 부분에 설명만 조금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아답터라는 변환 아답터는 일단 4분의 1 경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아답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따로 준비한 아답터입니다.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는 거고요. 자, 이 4분의 1 같은 경우는 꽂힐 수 있는 아답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4분의 1보다 더 작은 사이즈는 없기 때문에 밑으로 갈 건 없고요. 4분의 1보다 바로 위에 단계인 8분의 3 라쳇 체결 부위는 4분의 1이고 반대에 변환되는 쪽은 8분의 3. 그래서 꽂게 되면 이제 8분의 3과 모양새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혹시나 이제 이 아답터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4분의 1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 4분의 1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복수 담화를 쓸 때 사용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4분의 1을 만들어내는 건데 혹시나 이제 조금 더 굵은 걸 쓰기 위해서 복수 담화를 조금 더 굵은 걸 쓰려고 할 때 보면 4분의 1 사이즈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가 8분의 3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경우 이렇게 아답터를 장착을 하시면 8.3과 똑같이 조금 굵은 굵은 복수 담화를 꽂아서 쓸 수 있다는 점. 대신에 힘은 똑같습니다. 힘이 변하진 않아요. 아답터를 꽂는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가진 힘은 똑같지만 복수 담화의 크기를 조금 더 변환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변환 아답터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분의 3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꽂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8분의 3을 쓰고 있는데 너무 작은 너트나 볼트를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맞는 소복수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4분의 1 복수담화를 꽂아서 쓰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때 사용하는 아답터가 구매했을 때도 들어있듯이 이렇게 꽂으면 자, 다시 이 4분의 1과 사이즈가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혹시나 이제 8분의 3을 쓰고 있는데 복수담화를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쓰려고 보니까 8.3 사이즈의 복수담화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17mm가 넘어가게 되면은 8분의 3 사이즈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17, 19, 20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순간에는 또 2분의 1짜리인 핸드 소켓을 써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아답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라쳇 체결 부위는 8분의 3 여기 꽂힐 수 있도록 반대쪽은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꽂으면 자 옆에 있는 2분의 1 라쳇과 똑같이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큰 복수 담화를 쓰실 때는 이렇게 8분의 3에서 2분의 1로 변화를 시키는 아답터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분의 1 같은 경우는 꼽을 수 있는 사이즈가 2분의 1에서 4분의 3이라는 엄청나게 큰 중기 복수를 꽂을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으로는 거의 뭐 쓸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반대로 이제 작은 복수 담화를 꽂았을 때 이제 소복수 8.3짜리 복수를 꼽았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아답터는 구매했을 때 들어있었잖아요. 그 아답터를 꽂으면 이제 8.3과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느 제품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 변환 아답터만 있다면 복수 담화의 사이즈는 구애 없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대략적인 이제 겉모습부터 제품을 열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무게, 크기, 스펙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요 제품들을 들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